네, 안녕하십니까. 강찬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서 발바닥이 저리다는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의 이제 증상과 그에 맞는 뭐 치료, 진단 이런 것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풀어보면, 외래에서 발바닥이 저려요. 발바닥이 시려요. 발바닥이 따가워요. 발바닥이 모래를 밟는 것 같아요. 발바닥이 화닥거려요.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발바닥이 냉해요. 뭐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게 큰 분류로 따지면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혈관병증, 혈액순환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경병증. 예. 신경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자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혈관병증. 혈관병증은 또 세분을 하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뭐냐면, 동맥성 혈관병증. 두 번째는 정맥성 혈관병증. 대표적으로 동맥성 혈관병증은, 당뇨병성 혈관병증이 있고요. 그리고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있어요. 즉, 어떤 당뇨병성 혈관병증이든 폐쇄성 동맥경화증이든 다 발로가는 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화닥거리고 냉하다, 따끔따끔한 것도 있지만 아프다는 증상과 냉하다는 증상을 조금 더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병증 중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지정맥류 같은 정맥성 질환이 있어요. 하지정맥류 우렬. 그런 분들도 다리가 이제 터질 것 같아요. 발바닥이 터질 것 같아요. 남의 살 같아요. 뭐 어떤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혈관 쪽에서는 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등에서 제 발을 보시면 이런데 이렇게 만져봐서 쿵쿵 동맥이 잘 뛰는지, 이런데 이렇게 만져봐서 동맥이 잘 뛰는지, 모형으로 볼까요? 이렇게 만져봐서 동맥이 잘 뛰는지, 안쪽 복순뼈에서 이렇게 만져봐서 동맥이 잘 뛰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맥성 혈관병증, 즉 하지정맥류는 다리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걸어서 좀서 있었어. 여기 살짝 묶거나 한참 서 있어 보면 여기서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싹 혈관이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겉에 있는 정맥류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저 근육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정맥류인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터질 것 같습니다. 발바닥도 많이 불편하고. 자, 먼저 혈관병증의 큰 예를 두 개를 들었습니다. 동맥성 혈관병증, 예를 들어서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이라든가 폐쇄성 동맥경화증, 당뇨나 혈압 같은 것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정맥성 혈관병증. 말씀드렸어요. 하지정맥류 같은 거. 증상이 비슷해요. 물론 이제 운동할 때 아프냐 아니면 잘때 아프냐 좀 틀리긴 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고 했으면, 두 번째가 신경병증. 혈관병증 말고 신경병증이라고 있습니다. 신경병증도 크게 여러 개로 나눠요. 여러 개로 나누는데 한세개 정도로 나눠요. 세개 정도. 첫 번째, 허리 디스크나 협적증에 의한 척추측, 척추 신경증이 있어요. 그분들은 되게 이제 발바닥도 화닥거리고 시리고 저리기도 하지만, 엉치쪽으로 이렇게 쭉그 내려오면서 방사통이 생기기도 하죠. 잠시만요. 안내방송이 나와서 잠깐 껐습니다. 그 신경병증에서 첫 번째는 이제 허리 때문에 생긴 디스크나 협착증. 그것도 생기는 발바닥이 화닥거리다 저리다는 증상인데, 되게 이제 여기서부터 쭉 따라오는 그 방사통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발바닥만 화닥화닥 저리다 화닥화닥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척추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여기 허리 쪽에 있는 거죠. 그건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뭐냐면, 당뇨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노쇠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그분들은 그냥 손끝 발끝이 그냥 저린 거예요. 손끝 발끝이 다 이렇게 막
저립니다. 그분들도 시리고 저리고 화닥거리고 모래 밟는 것 같고 다 표현이 비슷하세요. 그분들은 그냥 어디 특별한 눌리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초 신경이 그냥 막 이제 병변이 온 거예요. 약간의 말초 신경의 퇴행성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흰머리 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하나가 데이트 세 번째. 발바닥이 화닥화닥 거리는 게 허리나 이 말초 신경 병증이 아니면 또 신경 문제라고 하면 여기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짜잔, 안쪽 복습뼈인데요. 여기에 뭐냐면 이게 이제 족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치거나 이렇게 탁탁 치거나 아니면 고무망 친구로 톡톡톡 치면 찌릿찌릿찌릿 그러거든요. 톡톡톡 치면 여기가 족근관이라고 하는데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도 발바닥이 시리고 저리고 화닥거리고 화끈화끈하 그럽니다. 발로 보시면 이 오른발이죠. 이 안쪽 복순뼈 여기입니다. 족근관 여기. 여기에서 악취로 고무망치 같은 거로 톡톡 치면 발바닥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래서 지간신경증후군은 되게 여기만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족근관 증후군이라던가 말초신경 아니 파지 방사통 같은 경우는 이 앞에도 있지만 위에도 주로 이제 뒤에도 주로 증상이 있어요. 뒤꿈치도. 근데 말초신경병증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은 마치 지간신경증처럼 요 끝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중간까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요 위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도 마찬가지예요. 증상이 적으면 요 끝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고 오래될수록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위에까지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혈관병증을 두 개를 크게 나눴네요. 동맥성 혈관병증, 정맥성 혈관병증. 신경병증은 크게 세 개로 나눴네요. 허리에서 기인하는 척추신경병증, 그리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나 일반 그냥 다발성 신경병증처럼 그냥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그냥 여기 끝에서 이렇게 막 다 저리고 화닥거리고 그러는 거. 그리고 이게 두 개를 했고요. 하나, 아니, 어떻게 되냐. 세 개 중에 두 개를 했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세 개 중에 두 개를 했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족근관증. 자, 이게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돼요.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